잠시만요. 잠시만요. 너 문득 들이지 마라. 화난다. 네가 뜯는 곳일까? 밤밤밤밤이 왔어요. 어? 여기 왔는데? 어허! 앉아. 장 써? 뭐 어때? 고정만 되면 되지. 아, 여러분 치킨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맛있겠죠? 오늘은 솔직히 뭐 노래를 부를 생각은 아니었고 그냥 치킨 먹는 거 좀 자랑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봉 먼저. 맛있어. 더 잘 보이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렇죠. 이게 내가 먹기도 편해. 뭐라고? 아, 밤이 뭐가 괴로워요. 밤이는 이 지금 맛을 몰라서 이 사람 음식의 맛을 몰라서 괜찮습니다. 맛있어. 맛있네.
엄마? 아니요, 깔끔하게. 맛있구만. 아, 뜨거. 뭐 보이? 요즘 뭐 재밌는 거 없어요? 나 그거 봐야 되는데. 그 요즘 엄청 핫한 거 뭐지? 글로리, 글로리. 더 글로리. 그걸 봐야 되는데. 어, 쎄. 재밌는 거. 형님 다리가 좀 작다. 몇 호 쓰는 거지? 아닌가? 좀 잘라서 그런가? 맛있죠? 맛있다. 오, 실시간 인기. 피지컬 나왔나? 어, 나왔네. 피지컬 봐야 되겠다. 배고프면은 뭐 먹어요? 와, 씨. 누가 이기지? 어, 깔렸어. 사람들이 절대 이때 깔리면 안 된다고. 깔렸네.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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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 세웠어?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이거야? 아! 뭐야? 아니 에이전트 H님이 지셨나 보자. 힘이 안 들어가지고 와인도 버틴다. 에이전트 H님이 손에 힘이 조금 빠지셨던 것 같아. 그래서 이 기록이 나갔을 때 꼭 뺄 수 있겠는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와. 와. 와, 에이전트 H님이 질 줄 몰랐어. 와. 이분들 보면 난 일반인들 잘못만 봐서. 제가 에이전트 H님을 씹어먹어버리게 돼서 죄송하네요. 기왕 이렇게 이제 올라오고 있는 거 남아있는 닭가슴살을 제가 자글자글 잘 씹어먹겠습니다. 쟤는 모자란 탓이지. 뭔일 있겠으면 다 괜찮은 말이 없는 거인데 이렇게 빠지실 거야 대체. 안 돼! 다음 경기를 준비하겠습니다. B 기준 유튜브 B 2대5. 피해라는 지금 1순위. 밤이 지금 저게 초록색깔 레이저 보이시죠? 저거 지금 소파 사이로 들어간 적은 긁고 있어요. 내 피지컬은 실전에 활용도 높은 그 폭발적인 힘, 응용 능력 이런 것들이 잘 발달이 됐어요. 42위 윤성기 대결 선수를 지목해 주십시오. 떨고 있다. 선비 집과 완전 기상해. 저분한테만 주목 안 당하면 된다. 바로 제습된 피하. 제가 부럽지 마라. 제가 할 때는 거의 뭐 빼간 상태여가지고 사람들을 그래서 보고 막 했는데 오 가서 올라가. 멋있어. 그 두툴 박태하다는데 격투기 하신다고. 입술 격투기. 처음 보시면 하는 정말 운동을 얘가 하는 애인가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케이지 안에 올라가면서부터 이제 눈빛과 뭔가 마음가짐을 다르게 하는 반전이죠. 반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기대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격투기 하는 거 너무 멋있어가지고. 아, 엄마, 엄마 해라. 아, 근데 진짜요? 그 아니, 이 반드리 몸에서 그런 경기력이 나옵니다. 생긴 걸로만 봐서 조금 막막하게 보실 수 있지만 정말 호락호락하지 않을 겁니다. 재밌게 봅시다. 지금 이거 나눠주고 싶지 않냐고 아미들한테? 나눠줄 수가 없는데 어떡해. 쉽지 않을 겁니다. 네. 어떡해. 나눠줄 수가 없어. 깜짝 놀랐네. 아, 벌써 배부른데? 저 특히 브라질리아 계획을 눈 앞까지 좀 놀랐잖아. 아마 그런 거 너무 싫어요 진짜. 아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어. 1대1 데스매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진짜 이거 진짜 개싸움이다. 1대1에서 한 번도 접은 적이 없고 누구까지 했어. 아이언맨이네, 진짜. 오빠 끝났어! 기대와 화이팅!
세대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려나? 끝까지 들고 도망갈려. 어디자 어디자. 같이 걸어 같이 걸어. 뛰어 뛰어 뛰어. 케이스 포함 가는 데 있다. 아 저기 3분 어디는? 체력 빠지고 기다리는 거지. 놀이고 있는 냉수밖에. 그렇게 역시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소아씨야 그 밖으로 존나 다니겠다. 핸드폰도 그러면 못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략이 맞춰온 것 같아. 누가 봐도 근력은 안 되니까 끝까지 한번 도망다녀보자. 맘 먹으면 잡아야 돼. 그러니까 파워가 정말 약해. 이렇게 저기서만 한 치고 나가면 아니 동생이 그때 내가 힘을 안 하니까 도망간다고 안 잡힐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어가지고 지켜보다 뺏어가 해야겠다. 이분! 이제 보여줘! 할 수 있어! 잡으면 안 돼! 잡으면 안 돼! 어? 어? 무서워! 우와, 어머, 존나 떨어졌다. 우와, 무서워. 잡히면 죽는다! 오. 지금 보고 있는 거는 피지컬 100 보고 있습니다. 슬랍스러운데가. 와 등근육 봐 장난 아니야. 와. 방송을 보고 방금 조용하네. 어이가 없어 지금. 저거 안 뺏길 것 같습니다. 못 빼, 못 빼. 언제 못 빼는 거야? 돌멩이. 와, 꿈쩍도 안 돼. 아, 왜 꿈쩍도 안 돼? 그니까. 저 어떻게 보면 너무 멀리거든요. 와. 구멍이 없잖아, 끝에 구멍이. 할 수 있어! 근데 접선이. 할 수 있어! 저 어떻게 믿이고? 오, 봤다. 뭐야? 오, 봤다. 됐다 원소 올랐다. 와. 공에 미쳐 있었어요. 와. 우르마 버리고 그렇게 와. 아 개멀다. 또 했는데 또 했는데 와 스트레스 말이 안 된다. 개무서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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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미쳤다. 와, 괜찮아. 라스트 10초! 라스트 10초! 8초. 7초! 우와! 오! 아, 끝났다. 와, 씨, 몸이 어떻게 저래? 와, 힘이 진짜 세. B 경기장 승자는 윤성빈 참가자. 배불러. 너무 많이 나왔는데? 배불러. 치킨 남은 딱 이렇게 나왔어. 다시는 경험하지도 않아요? 아 배불러. 그냥 우리 이제 나 몇 조각 먹었지? 몇 개 먹었지? 멋있다. 예상대로 잘 됐던 거 같아. 다음 경기를 준비하겠습니다. 부럽다. A 경기장 홍범서 조진형. 와 잠깐만 이거 좀만 더 먹을까? 그래도 메인 중에 하나야 여기. 홍범서 아예 이름도 그 뛰어왔어. 홍범서 다리 다리인가? 저기서 한번 내려있대. 이게 봄이고 이게 다리고. 어 얘가 다리인가?
세계 소방관 경기대회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우승을 차지했고 밀리터리 서바이벌에서 좋은 모습. 아 다리는 이거 비비 다리인가나? 아. 홍범서. 어? 대결 상대를 지목하고. 대결 상대를 지목하고. 강선 누구 선택하나? 제가 사진 찍을 때 너무 아쉽고 또 제 능력을 다 못 보여준 것 같아서. 본게임에서는 좀 강력하게 좀 가야겠다 궁금한 기록 보고 있었습니다. 범석이 1년 생겼나? 어디까지나? 저 뒤에 큰 사람 많아? 오 설마? 와 맞네 체력 크신 분하고 와 저기 와 체력도 꽤 있고 오 뭐야 와 이거 와 아까워지네 와 아따 와 진짜 크다 뭐 팔뚝이 이제 뭐 두세 장만 하시니까 아 와 대단한데 저기 약간 좀 느꼈습니다 저는 41살 스트롱맨 우승자 조진현입니다 뭐 전체적인 사이즈가 다 저는 그런 생각으로 몸은 20인치고요 팔뚝 또한 21인치 정도 되고 허벅지 지금 31인치입니다 너 목이랑 팔뚝이 그렇게 비슷하다고? 왜 이제 꼭지 생각해요? 왜냐면 저는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요. 등치 큰 사람이 저를 뽑아갖고 뭐 딱 꼭지 생각했지. 그런 분들이 저를 모아준 사람도 못했어요. 사실은. 네. 지목권을 가진 홍범석 참가자 원하는 경기장을 아니 나는 그냥 진짜 TV 열심히 보고 있는데 옆에서 이렇게 댓글 올라가는 게 계속 보여. 뭐 나는 TV 보는데 뭐 무슨 말을 보내시는 거지? 'm watching the physical 100. Chicken은 딱 먹기 전에는 와 나 이거 진짜 다 쓸어 먹어 다 먹는다 이런 마음으로 먹기 시작하는데 얼마 못 먹어 왜 그럴까 아 맛있어 밤에는 제가 좀 밥을 아침 저녁을 좀 늦게 주는 편이라 왜냐면 제가 막 엄청 일찍 일어난 편이 아니어서 시간을 좀 바꿔가지고 이게 아 이제 곧 줄 때 됐네요 배부른데 계속 들어가.
맛있어. 형님, 여기 맥주 하나만 더 주세요. 호흡 배불러. 밤이. 다이어트 중이야. 너 때문에 미안합니다. 저도 이제 다이어트 시작해야 돼요. 매일 3개랑 60마리만 해. 너무 배불러. 아 이거 이렇게 남겨놨다가 그거 먹을까? 이거 밥해 먹을까? 약간 그 치킨 마요 덮밥 이런 거. 제가 또 요즘 한 요리 하거든요. 날아다닙니다. 장난 아니야. 아, 일단 맞아 봐야지.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하겠습니다. 스피드, 근치구력, 순발력, 불량만 하나 있었어요. 힘. 공만 차지하면 승률은 진짜 100%다. 저는 근력이 좋잖아요. 그 생각에서는 무조건 사람을 잡아야 되거든요. 샷병대 선택인데. 와, 여기 끝냈으네. 공부 좋아하네. 잡힐려나? 와! 아, 놓쳤어! 아, 왜 그게 놓쳤대? 어! 아이고. 괜찮아. 집중해서. 웃자냐? 두번째 작전 실패했어. 아니, 5회는 달리기가 빨라왔지. 그죠? 그러니까 좋았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뭐 잘못됐다. 제 실수죠 뭐. 와 어떡해야. 이게 변수가 많이 나. 원래 이런 느낌이 안 왔으니까 고른 사람들은. 새로 빼야 돼 검표가. 새로 차이 뭐야? 어, 근데 차피는 무슨 아무 흥분도 씨가 그냥 탑이라고 해도 빡빡한데 잘 다를 것 같아. 와, 잘못 골랐다. 사람만 잡는 데 있기 때문에 고문 나도 보고 그냥 사람만 무조건 공을 치킨 거죠, 제가. 아이가 와, 무서워. 내 짜르트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저 공을 뺏어도 다시 뺏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와 빠르다. 아니 이거 내가 진짜 앞으로 네 어떻게 가능해요? 공방 사이팅! 야 공 한 번 더 잡을 기억을 안 해. 아이고 안 되겠다. 세미 왔어. 민희 형 잘한다. 그 지키고 있어. 잘한다. 5천 안 보고 딱 끌어 안 하고. 응. 오이씨! 1분! 얼마나 지금
세, 땀이 나네. 오세차! 나가지마. 저까지 지켜. 와, 이거는 뭐 해보지 못하고. 아? 그냥 잡아놔. 지쳐. 안 잡는 거 봐라. 엄마 붙여봐. 어제 볼까? 그냥 붙여봐, 이제 한번 붙여봐. 와. 민우님 이용해서 땡겨야지. 미순차! 아이고. 종이짜처럼 날라갔어요. 차라리 처음부터 계속 부딪혀서 어떻게 해서라도 공을 뺏어왔어야 되지 않을까. 네, 이거밖에 안 되나. 괴물을 본 것 같았어요. 세상에 정말 강자가 많고 함부로 어디 가서 까불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분도 보고. 너무 좀 충격이었어요. 와, 그런 광기, 그런 살벌함 진짜 무서웠어요. 아무것도 손을 못 쓰고 허망하게 가버리니까 저 사람도 저렇게 가는구나, 누구나 갈 수 있구나. 결과를 발표합니다. A 경기장 승자 조진영. 파이팅! 파이팅! 그분 앞으로 이겨서 자신감 조금 좀 됐습니다. 네. 다음 경기가 이제 기대될 뿐이고 앞으로 이제 뭐가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최대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야죠. 네. 왜 이렇게 빨리 끝나? 와, 몸 진짜 이쁘다. 너무 잘 나가. 아, 저 아빠를 봐야 돼. A 경기장 승자는 안다정. 오! 피가 와! 와! A 경기장 승자는 리퍼트. 와! 예상이. 와, 레슬링이라고? 레슬링 다 알아들었어. 어, 저분한테 덤빙이 안 되겠다. 60위 해결 상대를 지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 레슬링 너무 빡센데? 자, 잠시만요. 이거 좀 가져올게요. 별로 없었어요. 신종 선수 다음이 유도 선수. 와,
크로스핏 하는 하얀이 처음 뵈거든요. 50명만 올라가서 쉽게 올라가고 싶어서 깡님이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저희 진해판에서 재밌게 놀아봐요. 예비역 중사 깡미 전투에 임할 준비가 됐습니다. 전투에 임할 준비가 됐습니다. 중사빨이 알았구나. 등차 진짜 전선에 전인이라서 뭔가 전투를 위해 상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쉽게 이길 수 없어. 근데 레슬링 진짜 한번 붙어보자. 최선을 다하는 특전 여군의 면모를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뭐야 뭐야 어이구 뭐야 그냥 붙는다고 저 냅두고? 어 시끄러. 오. 내 거래. 야 레슬링 보여줘. 아 이거 어때? 레슬링 선수네. 안돼. 그보다는 몸싸움이 좀 하고 채찍이 먼저 붙었어요. 오늘 버티네. 근데 그러니까 누우면 끝날 것 같은데 누르고 있어야 돼. 누워서 계속 붙잡고 있는 것도 와 미친. 와 아이고 못만지. 재밌다. 야 역시 레슬링이구나. 재밌다 재밌다. 레슬링 그렇게 무서운 운동을 몰랐어. 아, 레슬링에서 안 된다는 거. 레슬링 하는 사람은 절대 건들면 안 된다고 하던데. 이 경기장 승자는 작은 실 참가자입니다. 특전자 여군 대표라는 느낌으로 이제 참가를 했는데 1라운드부터 이렇게 탈락을 해서 특전사들한테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되게 좀 살아있지 못한 느낌이었어가지고
남은 분 중에 본인이 여기서 제일 강한 것 같다. 와우. 역시 역시 다른 줄 알아. 아, 잘하. 진짜 잘하고 싶다. 본인이 여기서 존나 강하다. 아, 뭐 강하지 않은가 봐. 뒤에 형님들 남아 계셨어야 되는데. 같이 없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와우. 역시 남자다. 너무 강하네. AFC 웰컴 챔피언 김상호입니다. 지금 전자로는 7.6승 1패의 파이터고요. 포기하지 않는 그런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뭔가 밋밋한 존나 강한 게 뭔지 모르시구나. 내가 가르쳐줘야지. 존나 강한 게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센 사람 나오긴 했는데 진짜 존나 센 사람 나와가지고 아, 정말 할 말이 없네. 아, 다들 생각해보니까 잠깐만 존나 강한 사람이 나왔어. 근데 내가 이겼어. 존나 멋있잖아. 자세한테 다 저한테 뒤졌으니까. A형자 파이터 김상우. 와, 저거 진짜 재밌겠다. 빨컵도 궁금해. 저거 보러 가야지. 어, 봐봐. 먹다 보니까 얼마나 파이터 뱉는지 한번 보여줘. 와, 먹다 보니까 다 먹어요, 진짜. 어, 뭐야, 왜 안 나와? 왜 이렇게 어? 어우, 여유 있게 나와. 그렇게 진짜로 먹어요. 그냥 그거 너무 행복해서 남들이 얘라고 했을 때 아니, 진짜 오늘 뭘 하는 건지 모르겠어. 좋아, 좋아, 아무튼. 먹고 먹어요. 아, 뭐야? 신경이 좀 안 쓰였어.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도 들고. 에이, 부딪힙시다! 한번 부딪힙시다! 잘 좀 먹었다. 잘 좀 먹었다. 붙일 수밖에 없어. 붙일 수밖에 없어. 아, 붙이려고 하네. 아, 무슨 소리야? 렛츠고! 렛츠고! 아, 상호이 편하게 이기겠네, 이거. 일부러 시간을 흘려보는 거 그렇게. 3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체력적으로 절대 못 버티겠다 해서 내가 스퍼트를 달리면은 내가 3분 동안 과연 한 번은 안 붙잡힐까? 1분 가까워졌을 때부터 이제 공격적으로 뺏으려고 했던 거지. 어, 도망했다! 이제 이거지, 이제 하려면 충분히 쉽게 할 수 있었는데 그건 재미없으니까. 네, 안 뺏길 자신감 있었으니까. 진짜 진짜 저거 뺏긴다고. 거기에 내가 도박을 했어. 빨리 가자! 가자! 오, 자, 빨리! 오, 진짜 대박! 오케이, 좋아, 좋아! 잘 나왔습니다! 갑자기 급발진 하셔가지고 정말 놀랐습니다. 눈 찹해가지고. 놀라? 놀라, 미친 거 아니야? 야, 왜 이렇게 봐요? 인사 진짜 나오고 싶다. 제가 뛰기 시작했을 때부터도 바로 잡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냥 계속 따라다니면서 계속 그 압박감을 준 거고 슬슬 뛰면서 이제 다 해봤던 거죠. 오. 한 번에 잡히겠는데? 우와. 오, 잡혔다. 오, 잡혔다. 이게 진짜 애인이야. 아니네. 이게 애인이야. 저거 무서운 게 뭔데? 자, 1분, 1분. 1분이나 남았어? 잡혔다. 안 잡히네. 놓칠 것 같은데? 아니? 어.
뭐 했었어? 뭐 했었어? 격투기 하는 거 혼자서 따라와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 동네가 좀 재밌지 않았나 다르긴 하구나 격투기 역시 아! 어! 잘못하네! 난 저기 나가면 바로 탈락이 겠지? 아쉬운 그런 건 없는 막 존나 아쉬워 그 존나 아쉬워 그 퀴즈컬 때 시즌2 꼭 만들어주세요 근데 그거 똑바로 저 시즌3를 나가나 아 언제 됐어 다음 경기를 진행합니다 박민지 안녕하세요 오르판 여신 박민지라고 합니다 제가 21년도에 입단을 처음 해가지고 2년차가 됐어요 시즌 자체가 상대방을 뽑고 넘기고 이러는 거다 보니까 그래. 밸런스가 다 먹지 못하고 있다 갖춰져 있다 박민지 참가자 대결 상대를 지고 있다 계속 들이번 거라거든요 되게 멋있고 좀 되게 몸 좋으시긴데 아 한번 해보고 싶다 아 재밌겠다 사실 이런 남자는 없다 여자 남자는 가장 힘든 사람 이겼으면 좋겠다 자기 뭐야 오뭐 갑자기입니다 아 예 와 갑자기입니다 아 예 제모 제모 멋있다 아 너무 꿀잼 멋있다 와 진짜 당황스러웠어 저를 보통 부르는 수식어는 럭비의 마동석도 있지만 피지컬 괴물 그리고 탈 아시아인 별명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해보고 싶으셨어요? 네 약하다고는 생각은 안 해봤는데요 남자 선수들한테 지는 게 더 좀 기분이 많이 상했거든요 이상하게 여자라고 무시하면 가만히 안 있죠 저랑 붙으면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너무 쉬운 우승은 재미없을 것 같습니다 제대로 덤벼주십시오 박민지 장성빈 남자입니다 와 무서워 재밌잖아 맞아야 돼 지민이 형 왔다? 맞지? 왔어 박민지 왔지? 박민지 보여줘라 마늘 너무 좋아 마늘 데리고 나와야지 아니 잡아 잡아 잡아야 돼 저거 못 잡아? 왜 저거 안 잡아? 왜? 아 일부러 팀 빼는 거야? 보여줘야지 좋다 오늘이 처음 제가 힘을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우와! 우와! 우와. 들어버렸어. 나 이렇게 그냥 등 쓸 수 있는 사람이구나. 막 시키는 게 되는 사람 아닌데. 아프겠다. 끝이구나 와 빠졌어
근데 이젠 모래를 들어가? 안 되겠네. 좌측으로 왼쪽. 방금 안 돼. 가면해. 멋있다. 고양이 전력을 다해야 전력으로. 오케이. 공지만 들고 있구나. 팔자 맞죠? 오 진짜 올라와. 오. 아이고. 여차! 경기가 종료되었습니다. 진짜 멋있는 사람이구나 느꼈고, 야, 이 경기가 정말 멋있었다 이 생각밖에 안 들었던 것 같아. 최선을 다했으면은 결과에 승복하는 게 운동 정신이니까요.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경기인 것 같은데 다음에 더 좋은 몸으로, 지금 이 몸으로 조금 부족했나 보다 이러면서 밥 먹자 국가대표를 12년간 했었던 125kg 남경진입니다. 저는 실진 근육이니까 뭔가 형체가 크고 근육이 아무리 많다고 그래도 근육 능력이란 게도 이긴다고 항상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지목이 되면은 저보다 뭐 덩치가 크거나 좀 강하신 분들을 위주로 저는 딱 보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팀과 팀의 대결이 누가 이긴 거 아니지? 사회자들이 감사합니다. 네, 사회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감사드려요. 이 경기장 남경진 박정호 참가자는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가고 싶은 거 같아요. 빙나치다. 진짜 센데. 앉아. 질 확률은 높지만 그래도 최대한 다해서 그냥 부셔버리겠다는 생각으로. 그렇지. 엎드려. 제가 키가 크기 때문에 앉아. 그렇지.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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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빵! 아, 빵! 아, 진짜 잘했어. 어? 전혀 신경 안 썼어요. 뭐 어차피 공을 못 잡아도 상대방을 잡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와, 자, 네가 안 된대. 아, 이거 되어서 공을 잘게 주셔가지고. 아, 근데 무섭다. 진지하게. 내가 봐도 살거라. 진짜. 어, 이거 안 돼. 맛있어요? 맛있어? 이렇게 질질 흘리고 먹는 거. 지민이 형 먹방하는 거 보다 갔다고? 다 먹었다. 잘했다. 잘했다. 사람 죽는 거 맞죠? 네, 저는 지금까지 정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줌 아니면 똥 싸러 간다 지금. 박정호입니다. 제 초임 시절에 이제 아유 소변 보네. 관리를 했었고 이런 차를 당하고 있는 이건. 오늘 많이 먹었다. 이거는 내일 시청자들이 남겨놓고 밥 해 먹어야 되겠다. 치킨 마요덮밥 맛있게 먹어야 되겠다. 충분히 있어야 돼요. 충전을 잘 갈 수 있는 겁니다. 세다. 세다. 레슬링 선수 저는 레슬링 선수로 20년째 선수 활동하고 있고 국가대표를 12년간 하셨던 125kg 남경진입니다. 와. 여기 오빠 계속 기억나. 뭐 스트롱맨도 있고. 그러니까 별의별 사람들 했어 진짜. 수성님 나온 거면 많이 봐. 그렇지 그렇지. 그나마 있어. 최고. 저는 실전 근육이니까 뭐 상체가 크고 근육이 아무리 많다 그래도 밤이, 그 근육만 해도 아니 밤아 오늘 개인기 보여줄까? 밤이 자 기다려 저보다 뭐 덩치가 크거나 안녕하세요 강하신 분들을 아니 앉아 위주로 앉아 보려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앉아 앉아 인사 아니 앉아 힘들어 앉아 일어서 서 서 앉아 앉아봐. 응. 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경기장 남경진 박정호 참가자는 입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가고 싶은 걸 보고 싶어서.
땡나치나 진짜 센데 제일 황금도 넣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자 치킨 먹방 끝났고요 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치킨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그럼 인사 안녕히 계세요 정치하고 저는 뭐 전혀 신경 안 썼습니다 뭐 어차피 공을 못 잡아도 상대방을 잡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아무튼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공을 저한테 주셔가지고 먹방 뭐라고? 내가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 안녕. 인사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공중에 떠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공중에 떠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인사 여기. 안녕히 계세요. 와 미쳤다. 안녕.